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남궁민 씨가 홍진영 씨가 원래 그렇게 남자한테 잘 흘리고 다녀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예. 그랬더니 홍진영 씨는 남궁민 씨한테 싱글생글 눈웃음 좀 치지 말라고 네. 또 받아치셨다고 해요. 네. 근데 홍진영 씨가 느끼기에 남궁민 씨도 약간 여성분들을 좀 잘 잘 후려요. 잘 후려요. 뭔지 아시죠? 근데 아니 후리는 것까지는 아니잖아. 너무 후려. 그러니까 후린다기보다는 네. 제가 말이 좀 약간 셌어요. 그러니까 후리다? 후렸다? 여봐요. 후린다? 여기 부부 동반 모임인데 이쪽이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. 후려요 이럴 때마다. 후리다는 것은 어우 정말 저의 팬들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. 후리다야 막 후리다가 나갈 수가 있어요. 아 후리다 근데 표준어예요. 괜찮아요. 네, 표준어인데. 근데 왜 그렇게 그게 말이 근데 어감상 그러니까. 어감상. 자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?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빠도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. 여자분들은 친절한 스타일이거든요. 어. 그쵸. 아, 뭐 그러니까 뭐. 아, 너무 친절하면 여자들이 다 오해해요. 밖에 나가서도 이러면. 아. 근데 홍진영 씨도 모든 남자들에게 뭐 다 하시잖아요. 이런 거. 똑같잖아요. 네. 그래요? 양우민 씨는 혹시 좀 반한 표정 같은 거는 되나요? 근데 저 그런 연기를 되게 많이 그래, 그런 연기 많았어. 아, 맞아, 맞아. 리얼한 거. 그럼 얘가 화난 표정 한번 보여주시죠. 홍진영한테 한번 화. 너 왜 이렇게 경박스러워? 뭐 이런 거. 그런 거. 너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야? 그러니까. 아, 자, 딱 한 번, 한 번. 호흡 먹은 김에. 호흡. 자, 자. 큐. 야. 좀 장난하냐? 와. 약간 그냥 이 정도만. 야. 야. 어, 좋다. 이런 구속당하는 매력 어때? 어, 좋아요. 한 번 더, 한 번 더. 약간 묘한춤인데? 어 완전 딱 정선하게 이렇게 구속당하고 싶어 한대잖아. 아, 그래요. 그러네요. 오늘 연기도 해서 아니 확 빠져들 뻔했어요 지금. 야 할 때 어? 뭐 이러네. 나한테만 그러는 거 맞지? 아 그럼 홍지원 씨가 우리 저 답가로 뭐 저거 있어? 삐까 있어? 삐까? 삐까는 뭐야? 삐까 한번 해줘. 애교 삐까. 보이는 거? 삐까. 삐까 한번 해줘. 삐까. 삐까. 3종 세트가 있어요. 아, 삐까. 삐까만 있는 거 아니고. 양민 씨 처음 보죠? 아, 예, 좀, 예.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? 아, 이게 좀 약간 리액션 잘 안 나올 것 같아. 그러면. 어, 웃겨요, 근데. 네. 아, 귀여워요. 되게 귀여워요. 어쨌든 저기, 민 씨. 예. 이빨은 보일 거예요, 걱정이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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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오빠 때문에 끼작! 두 번째, 삐까! 아, 삐까. 어. 세 번째, 뽑을게요. 삐까가 뭐야? 삐까가 뭐야? 그냥 하는 거야. 삐카츄. 그 포켓몬스터의. 나 뭐 삐지고 뭐. 삐까? 나 개인적으로 기절이 더 좋은데? 별텐데 오빠가 뭐 크다. 아니 저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. 이 모습을 좀 약간 가끔씩 애초로운 생각도 사실 들어요. 애초로 아 이래서 살아남으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막 얘기를 하다가 옆모습을 봤는데 약간 우수에 차있는 옆모습을 제가 봤거든요. 아, 너 삐까 할 때? 말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때. 처음에 하고 나서 안 터져가지고 얘가 당황하면서 아니. 나를 보는 거야. 삐까 할 때, 삐까 할 때 우리 홍진영이 눈빛을 본 거야. 네. 아, 진짜 살기 힘들다. 근데 애완이 담기 눈빛에 맞구나. 삐까! 삐까. 세 번째, 뽑을게요. 연민을 보고, 연민을. 너무 또 그쪽으로 뭘 봐요. 그쪽으로 뭘 봐요. 저거 안 아니 근데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. 귀여워. 아 기절 귀여웠어요. 네, 귀여웠어요.